맞아, 완전 가까이에서 봤지. 그리고 이거 지금 이벤트 해준 그 가사가 제가 샘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. 내 마음 끝까지 갈 테니. 이 말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봤는데 원스들이 캔디보하고 그 핸드폰 빛이 같이 이렇게 비춰졌거든요. 어, 너무 예뻤어요. 그 이동차 타고 한 번만 또 가고 싶다. 이쪽 보고 있으면 이쪽 원스도 안 보이고 이쪽 보고 있으면 이쪽 원스도 안 보이고. 우리 또 나영 언니랑 승희가 벌칙으로 이제 아 맞네 이거 했잖아요. 자연스러운 단다 딱다 이 했잖아요. 어땠어요 V시작? 꼈대요. 네, 이겼어요. 어떤 벌칙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. 맞아. 그리고 나는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. 우리 이거 전에 나왔던 V시작 그 저희 나레이션. 아 와 어땠어요?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나 봐.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1년 만에 하는 투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욕심을 좀 내봤는데 욕심낸 티가 좀 났나요? 네! 이것만큼은 진짜 저희 의견도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어, 회의도 많이 하고 계속 맞추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엔딩이 오면은 항상 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부터 한번 오늘의 소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이게 참 소감을 얘기한다는 게 참 뭔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뭔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까 봐 또 그렇고 하지만 오늘 한번 적당한 선에서 이러면서 길어지고 있지. 원스부터 안기 시작했어. 아,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마도 길 예정이니까. 아, 원래는 사실 항상 콘서트 하기 전에 대부분의 콘서트에서 소감을 약간은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근데 사실 이번에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서 우선은 저희가 또 재계약을 하게 돼서 하는 첫 번째 콘서트인데요. 되게 데뷔 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막 같은 동료, 동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언제 7년이 되겠냐 그 아직 딱 먼 얘기다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내가 사랑하는 멤버들과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고 또 회사도 나누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되게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, 나의 꿈은 뭔가 그런 거를 정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나는 뭐야? 이지혜 조용히 할까요?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진짜 이렇게 이걸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. 그냥 딱 이 모습이었어요. 제가 항상 보고 싶었던 게 이 앵콜 때 나와서 저희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원스들이나 저희도 노래를 하고 있고 원스들은 캔디봉을 흔들면서 내가 그 모습을 안 보고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, 내가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말을 정리가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 투어도 정말 잘 다녀올 거고요. 아직 공개 안 된 나라들도 있지만 정말 이번에 조금 아마 길게 다녀올 것 같아요. 그동안 원스 여러분들도 몸 조심히 건강히 계시고 또 저희 언제 또 컴백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삶을 살고 계시다가 열심히 이겨내시다가 우리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. 알겠죠? 말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한 이제 뭐 밴드 분들과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.
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댄서 언니들과 또 저희 회사 많은 저기 뒤에 지금 보고 계실 스태프분들 또 우리 콘솔에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함께 이번 투어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도 잘할게요 안녕 저는 이제 무대를 또 하나 싶을 정도로 왜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오늘따라 왜 더 뭔가 소동을 하는데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시작을 한 첫 번째 월드투어의 시작이 오늘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계약을 한 하고 나서의 이 투어에서 저희가 개인 무대도 처음으로 이제 해보고 해서 아 뭔가 우리는 아직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이제 안 해본 게 많고 도전할 수 있는 게 많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또 원수분들이랑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또 당연한 건 없지만 멤버들이 옆에 있고 아홉 명 다 같이 또 이렇게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요 오늘도 행복을 많이 느꼈고 내일도 행복을 많이 느끼고 월드투어 행복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 뭔가 저희가 이렇게 아직도 계속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아홉 명이 다 재계약을 해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사랑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솔로 무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 연습하고 막 멤버들과 하는 거 보면서 16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지 막 7년도 넘고 많이 컸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네,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막 미국도 다녀오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첫방도 하고 상도 받고 되게 뜻깊은 일들이 많았는데 뭔가 다시 또 시작하는 느낌으로 재계약을 하고 나서 시작된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원스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내일 투어를 시작으로 긴 투어를 잘 아주 건강히 마치고 또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소감하는 거 듣고 그 얘기 듣고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 예전에는 선배님들의 콘서트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선배님들이 소감을 얘기할 때 아 우리 벌써 몇 년이 됐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 우리도
그 시간이 엄청 빨리 오고 그렇게 빨리 느껴지겠지 시간이? 그래서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빠르고 벌써 이제 우리 7년도 넘었고 연차로는 9년 차 아니에요? 어 그치 9년 차 차에 쓰고 재계약을 했고 뭔가 많이 많이 신기했어요. 그리고 아까 가까이 보니까 후배님들도 계시고 그 선배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이시지는 모르겠네요. 저는 귀여운 거 어떻게 왜 이렇게 귀여운데? 저는 뭔가 예전에는 선배님들의 콘서트 보면서 뭔가 우리 회사에 이렇게 멋있는 선배님들이 있다 되게 뿌듯했어요. 그래서 후배님들도 선배님들도 저희 뿌듯했는지 모르겠네요. 밖에 듣고 싶으신 건가요? 이 자리에서?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멤버들도 고맙고 원스도 항상 많았지만 덕분에 원스 있어서 계속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오늘 트와이스 콘서트 어땠어요? 다행이다.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영순위, 1순위는 원스였어요. 정말 이 무대를 할 때 원스가 좋아할까? 이 무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원스랑 같이 놀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원스랑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? 되게 많이 고민하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진짜 원스인 것 같아요. 이 콘서트를 위한 거. 그래서 뭔가 이 콘서트를 할 때는 계속 진짜 감사한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지우 언니가 재계약 얘기를 했는데